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먹어야 할 것 같은 음식이 있죠. 바로 스테이크인데요. 요즘엔 이 스테이크가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한 요리로 많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에 거품을 걷어내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주얼부터 남다르다는 풍성한 스테이크를 맛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정한 고기의 맛을 아는 자, 스테이크를 즐길지어다. 바로 이 맛이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환상적인 그 맛. 재밌고, 새롭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지금 맛보지 않으면 절대 후회할 스테이크 맛집의 세계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한다. 처음으로 찾은 곳은 광주 충장로. 최근 이곳에 떠오르는 스테이크 맛집이 있다. 이곳에선 번쩍이는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즉석으로 햄버거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다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직접 바로바로 뜨겁게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손님이 직접 구워 먹는 햄버거 스테이크.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일단 빛깔 좋은 고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귀하디 귀한 한우고기라는 사실. 저희 메뉴가 굽기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리살부터 구형까지 열정 표현으로 혼합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고기에 비해서 한우가 훨씬 맛이 또 좋고 신선도가 좋아요. 그래서 굳이 한우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믹서에서 적당히 간 한우고기에 이 집만의 비법 재료를 넣고 조물조물 동그랗게 무친 다음 접시에 올려주면 손님상에 올라갈 준비는 벌써 끝! 자, 이제 입맛에 따라 구워드시라! 뜨거운 돌판과 함께 한우 햄버거 스테이크 대령이요! 그런데 햄버거 스테이크를 직접 굽는다는 것이 초보자에게는 살짝 어려운 것이 사실! 처음에 고기를 조금 떼주신 다음에 고기를 얇게 펴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구워버리시면 고기가 겉에만 타버리고 안에가 잘 안 익거든요. 머리 뜨거워서 재미도 보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구워 먹으면 더 맛있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색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스테이크 전문가가 직접 일러준 대로 뜨거운 돌판에 올려 지글지글 구운 다음 소스에 콕 찍어 한 입에 쏙.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 손으로 해먹으니까 더 재밌고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익혀서 먹을 수 있으니까 따뜻하고 예, 좋은데요. 색다른 방식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입에 착착 붙는 맛까지. 어찌 이 집 햄버거 스테이크에 반하지 않을 소냐?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의 취향 저격, 바로 스테이크 덮밥! 순수 한우만 접하게 되시면 부담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저희가 접해보기 위해서 특별 소스를 만들어서 따로 저희가 직접 구워서 나가는 스테이크 덮밥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입 크기로 썬 한우 고기를 갖은 채소와 감칠맛 나는 비법 소스를 넣고 달달 볶은 다음 뜨거운 밥 위에 올려주면 한우 스테이크 덮밥 완성! 자, 어서 맛보자! 쓱쓱 비벼서 한입에 아!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너도 나도 숟가락질이 바빠진다. 떡 만들어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렇게 야채랑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것도 되게 맛있어요. 두 번째 스테이크 맛집을 찾았다. 건물 꼭대기에 자리 잡아 전망이 기가 막히다는데 이곳은 요즘 연인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인기몰이 중이다. 유일하게 이렇게 전망 좋은 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는 기본이요. 먹는 순간 반한다는 이 집 특급 요리는 바로 훈제 돼지 통삼겹살 스테이크. 정말 맛있어요. 짱이에요, 짱. 엄지가 척 올라가는 훈제 돼지 통삼겹살 스테이크. 그 첫 번째 맛의 비법은 바로 숙성에 있다. 저희 통삼겹은 저희가 염진물에 재는데 염진분에는 저희가 월계수 잎하고 통후추 그리고 바질 후레이크하고 등등 12가지가 들어가는데 12가지를 저희가 끓인 다음에 고기랑 6시간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두 번째 비법은 훈제. 벌건 수 뒤에 젖은 장작나물을 얹고 숙성시킨 돼지 통삼겹살을 석쇠 위에 올린 다음 오랜 시간 연기를 쐬준다. 그야말로 보통 정성이 아닌데
숙성된 고기를 훈연하는 과정인데요. 이 훈연하는 이유는 고기에 풍미를 더해주고 육즙을 더 쫄깃쫄깃하기 위해서 저희가 훈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연은 100도에서 150도 사이에서 3시간에 4시간 정도 훈연을 합니다. 뜨거운 연기에 목욕 재개하는 돼지 삼겹살. 기름기는 쏙 빠지고 육질은 쫄깃쫄깃.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석쇠 위에 올려 한 번 더 구워주면 풍미가 더욱 배가 된다는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한다. 자그마치 10시간이 넘게 걸린 훈제돼지 통삼겹살. 여기에 삼겹살의 느끼함을 잡아줄 상큼한 샐러드를 더해주니 짜자잔! 훈제 통삼겹살 다 나왔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손님상으로 출동! 바쁘다 바빠! 한입 크기로 고이 썰어서 모두들 맛을 보는데 입안에 쏙쏙쏙! 고기가 부드럽고요. 씹는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훈연으로 된 돼지고기 스테이크다 보니까 전혀 비리지가 않고요. 또 기름기도 빠져가지고 담백하고 쫄깃하고 아주 맛있어요. 그 이름도 거창한 훈제 돼지 통삼겹살 스테이크. 주방장의 비법으로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만든 만큼 어지간한 스테이크와는 비교를 거부하는 특별한 맛이라는데, 돼지고기의 풍미를 새롭게 쓰는 특급 요리였다. 파인애플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참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고기는 불향이 나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찾은 맛집, 소고기 스테이크 맛에 점수를 보여준다는 스테이크 전문점인데, 드넓은 매장에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일단 분위기는 합격. 그렇다면 과연 음식의 맛은? 진짜 맛있어요. 따뜻해서 아주 저 부드럽고 맛있네요. 그 맛의 비결을 찾아 주방으로 출격. 이 집의 인기 메뉴는 바로 일본산 소고기로 불리는 와규 스테이크인데, 저희가 와규의 앞다리살 중에서 꼬리살이라는 부위인데 기름기가 적고 지금 식감이 좋아서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스테이크예요. 와규 꼬리살에 특제 소스를 바르고 고슬고슬하게 지은 쌀밥과 다진 채소 샐러드, 그리고 뜨거운 기름에 튀겨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힌 감자튀김을 곁들인 다음 불에 뜨겁게 달군 돌판을 가장 마지막에 꺼내 모두 담아내면 넘버원 메뉴 와규 스테이크 완성! 와규야! 자, 그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손님 앞으로 출발! 버터를 바르시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크기대로 썰어서 기호에 맞게 구워주시면 되세요. 그럼 돌판 위에서 맛있게 구워볼까? 직접 이렇게 구워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고객 한 분 한 분의 기호를 존중하고자 뜨거운 돌판을 제공을 하고요. 그 위에서 고객들이 드신 스테이크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마지막 드시는 한 점까지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앞에서 갓 구운 스테이크! 지글지글 마시는 소리에 고소한 냄새까지! 제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재료가 신선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국기를 구울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맛있어요. 이번엔 주방장이 추천하는 두 번째 메뉴, 부채살 스테이크! 쫄깃하게 씹히다가 육즙이 가득 퍼지면서 어느새 사르르. 평소에도 부채살 자주 먹는 편인데요. 되게 돌판에 구워서 먹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템포로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채살은 소 한 마리당 1kg 미만밖에 생산되지 않는 부위로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이라는데. 고깃집 가시면 그 많이 구워드시는 구이용 고기세요. 이제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워서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그 고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는 부채살 스테이크. 뜨거운 불판에 올려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워서 먹기 좋게 썰어 한 입. 캬! 입안 가득 퍼지는 황홀경. 제가 원하는 부위 정도를 정해서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고기를 먹고 싶게 구워서 먹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이식. 특별한 날에만 맛보는 고급 메뉴로 인식되던 스테이크가 어느새 우리 곁에 친근하게 다가왔다. 멋스러운 분위기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는 스테이크의 맛. 지금 여러분도 함께 누려보는 건
어떨까?